최재형, 국민의힘, 전격 입당, 감사원장 사퇴 겨우 17일 만에 지난달 28일 퇴임 뒤 속전속결, 중립성 훼손 비판에도 대선 돌진,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.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지 고작 17일 만이다. 감사원장의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대선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다.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준석 당대표와 만난 뒤 입당을 결정했다. 최 전 원장은 제가 정치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밖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정당에 들어가서 함께 정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판단했다며 무엇보다 온 국민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. 이어 최 전 원장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의 삶이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.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최 전 원장은 이달 초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힌 뒤 속전속결로 입당을 결정했다. 이 대표는 우리 당과 최 전 원장이 둘 다 윈윈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. 저희 당의 일원이자 동지가 되신 것을 감사하고 환영한다고 화답했다. 입당식은 이날 오전 11시 당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. 최 전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달리 조기 입당을 결정하며 야권 대선 주자로서 승부수를 던졌다. 최 전 원장은 전날 당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만나 입당을 논의한 뒤 하루 만에 입당을 결심했다. 최 전 원장 쪽은 한겨레에 최 전 원장의 삶의 궤적과 철학, 가치 등을 놓고 봤을 때 국민의힘과 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숙고해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. 최 전 원장은 외교, 안보, 경제 등에 대한 분석과 해결 방안 등을 정리하며 출마 선언문을 직접 준비 중이다.